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그 한 명도, 그 어떤 한 명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그 뜻 안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아무것도 아멘 나 필요해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오직 주님 한 번만 높이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시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유일한 고백, 우리 감사와 우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기쁨의 함성 올려드릴까요?
되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인하여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너희 왕이신 줄,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말씀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며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부르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과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간다는 우리의 찬양이 그저 단순히 마음을 편히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인지, 아니면 오늘도 너무나 타락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있지 못한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찾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그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 값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택하시고 인도하심을 나의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라고. 아멘. 우리의 이전의 예배들과 삶을 좀 돌아보며 그런 삶을 택하시고 다시 한번 일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